오늘 종합반 자기소개 시간하고 Q&A 시간 갖겠습니다. 자기소개는 같은 조원들 말고 다른 조원들과도 친해지면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해지기 위해서는 약간의 정보가 필요해서 모인 거니까 편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부터 우리 친구 이렇게 진행할게요. 제일 끝에부터. 저희가 문자 공지도 하고 하는데 무슨 수업이 있고 이런 게 혹시라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소개 했으니까 지금 수업 있는데 공부하고 계시다면 한 번만 이렇게 안 가세요? 이렇게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또 친해지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친해지고 무조건 사교 활동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냥 혼자가 편하다 하면은 혼자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제가 상담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모의고사 보고 나서 약간 위축이 돼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랬을 때 좀 잘 본 친구를 자꾸 내 눈앞에서 보면 오히려 공부가 안 된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사교활동 안 해도 돼요. 굳이 뭐 밥 같이 먹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또 필요하면은 뭐 인마이제이 혼자 가서 해도 얼마든지 되는 거니까 집에만 가지 마시고 대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좀 많이 어울려서 또 도움도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들 대충 이제 했으니까 편하게 호칭하면서 나이가 하나 위인 분들은 어린 분들한테 약간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는 편하게 해줘야 친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할 때 부담 갖지 마세요. 윗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때 자기소개는 요 정도 하고 사실 저희가 100명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고 손을 들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은 나오지 않을 거고 음성만 하고 이 질의응답 과정은 너무 민감한 내용 아니면은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민감한 내용을 안 올리신다는 건 답변해 주신다는 건가요? 답변은 다 하고 예. 예. 저희 종합반 100명이잖아요. 네네. 작년에 몇 명? 한 80명 됐나요? 70명? 작년에는 저희가 원래는 인원이 60명이어서 근데 작년에 한 60명, 70명 됐던 것 같아요. 예. 몇 명 넘어갔나요, 혹시? 합격이? 네. 그게 우리가 통보하라는 게 뭐 강제 규정이 없어갖고 그냥 잘 본 친구들만 연락을 주고 또 합격한 친구들이 전부 연락을 주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나온 친구들 중에서는 다 나온 친구들 중에서는 50-60%는 다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연락이 온 친구들 중에 한해서. 그리고 제가 수기를 좀 부탁은 했는데 쑥스럽다고 뭐 다 합격하면 쓴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몇몇 친구들은 90점 넘은 친구들도 꽤 많았었고 이게 보면 물론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득점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웬만하면 끝까지 의욕 잃지 않고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서 학원에 오신 분들이 보편적으로는 결과가 좀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달라요. 수업은 이제 안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필수인데 기본 강의 이후부터는 독학을 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해서 정말 약한 강의만 중급이나 문제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독학이 필요합니다. 기본 강의 이후에는 수업에 안 오는 친구들은 많아요. 하지만 열람실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잘 보더라고요. 특히나 문과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상담한 바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대 친구도 되게 어린 친구인데 걔는 수기 아마 썼을 거예요. 되게 잘 보더라고요. 과학이 쉽진 않았는데 정말 잘 봤어요. 네. 변리사님은 수험생활 하실 때 수험기간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근데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하고 갈게요. 저희 때하고 지금하고는 공부 방법이 달라요. 저희 때는 조금 공부를 안 하고 운으로 1차는 그렇게 봐서
붙으면 2차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는 이제 1학기 끝나고 2학기 때부터 1차 준비해서 그 다음에 기득으로 됐죠. 이렇게. 근데 우리 때는 1차 시험을, 그래서 제 공부한 거 물어보면 저는 상담을 안 하는 이유가 자연과학을 40점만 넘자가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화학은 일단 유기화학까지 좀 자신 있었어요. 시험 보기 전부터. 그리고 지구과학 한 과목 공부하고 물리하고 생물은 일자로 찍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도 딱 하나 공부한 거 아니에요.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근데 금방 해요. 그리고 나머지 법과목도 기본 강의만 듣고 문제집을 거의 보지 않고 와서 찍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 좋으면 합격. 아니면은 뭐 다음에 또 하던가 아니면 안 하던가. 그게 행시 1차도 그랬었거든요. 행시 1차가 약간 IQ 테스트 하면서 붙으면 2차 한다. 이런 느낌. 제 동기들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하면서 그 친구는 진짜 네 달 만에 붙은 친구도 있고 공익근무하면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공부 시간이 안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요. 지금은 완벽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찍는다라는 문제가 민법특허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전부 이해한 상태에서 맞춰야 하고 그다음에 자연과학도 반드시 네 과목 해야 되고요. 그 제 친구 중에서 네. 시험을 3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너무 지쳐해서 라고 제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네. 도움되는 말이 있을까요? 네. 그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다 알거든요. 내용을 다 아는데 막판에 외웠냐에 따라서도 갈리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갈리거나 이런 건데 많이 힘이 빠져요. 사실 많이 빠지고 공부 방법이나 막판의 스파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게 부정적인 거에 연쇄 작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 강의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지만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건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변리사라는 직업 자체에서 찾으면 너무 좋겠지만 변리사가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뭐 보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원초적인 걸로 원동력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3년을 했지만 만약에 4년 차에도 떨어지면 나는 정말 밑바닥이다. 그래서 이번에 끝장 안 내면 내 스스로에게 굉장한 채찍질과 비난을 내가 스스로 가할 거다. 이 벼랑 끝 전술. 그것도 괜찮아요. 너무 원초적이긴 하지만. 다만 그 전략은 너무 자주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자주 쓰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요. 진정으로 내가 마음 먹고 이번에 진짜 끝낸다 해서 한번 써서 빡 하고 가야 돼. 그거 말고는 변리사에 대한 원대한 꿈 이런 것들인데 찾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많은 분들을 보는 게 아니어서. 막 주변에 지나다니는데 막 누구 멋있고 하면 거기서 생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변리사가 적어요. 대신 그래서 취직률은 전문직 중에서는 제일 좋고요. 제 추천은 변한 것 장수.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기 옆에 질문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질문? 네, 퀘스천 이렇게 써인 거잖아요. 저기서 근데 네. 궁금한 게 그 네. 워라벨이 어떻게 되는지랑 네. 연봉이랑 네. 학벌이나 전공이 정말 중요한데 네. 그런 거. 워라벨은 뭐 근데 지금 여쭤본 게 다 그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전문직인데 개성이 너무 셉니다. 막 예를 들어서 저같이 살겠다 하면 워라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지금 1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있어요. 네, 항상 여기 엔타워 있다고 상담할 때 얘기하죠.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토하면 쉬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시간 얘기했잖아요. 목숨 걸고 한다.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위에 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게 가정 없이 합니다. 대신 그만큼 명성은 갖죠. 그리고 제가 봐도 실력이 대단하고 그 허울뿐인 거짓 광고가 있고 진정한 보석이 있는데 진정한 보석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문가만 알아요.
그 일반인들은 허울뿐인 광고에 녹아드는 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제가 말했던 그런 목숨 걸고 한다는 분은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분. 그렇게 해서 하면 월라벨 길이 없지. 그런데 월라벨 챙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칼퇴해서 취미 생활하고 그리고 저보다 한 기수 윗분이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도 가끔 얘기하면 스타일 강의가 뭐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 나가서 그 3등 하신 분도 있고 그게 몸만 보는 게 아니라 직업과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하시고. 예. 그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내가 명예와 뭐 돈과 결과물을 원한다. 그러면 본인이 워라벨이 없는 걸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좀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은 그 길도 선택을 하려면은 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연봉도 마찬가지예요. 연봉도 제가 그 유일하게 인정하는 분은 이미 유명해요. 그 뭐 빌딩 샀다느니 뭐라느니 제가 전화 받아도 거기 빌딩 샀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심판 사건 저희가 제약 분야에서 다 했었고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은 아닌 분들도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워라벨하고 똑같은 거네요. 워라벨이 없는 분은 당연히 연봉도 높고 명예도 있고 직위로서는 탄탄할 거고 가정은 좀 없을 수 있지만 이거 다 그 자연 법칙이더라고요. 그 등가 교환이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쓰는 만큼 결과가 나오더라고. 내가 가정과 취미에 쓰면 가정과 취미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고 내가 업무에서 써버리면 업무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등가 교환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해진 데에서 비율이 결정돼요. 그거는 아셔야 되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워라벨을 추구했으면 워라벨로 추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보다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지? 이 후회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워라벨에서 필요 없고 명예와 돈을 생각을 했다. 그럼 열심히 일하면 되고 나는 왜 가정적인 그런 걸 경험이 없지? 이걸로 후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고 아까 또 뭐였죠? 워라벨 연봉. 저 전공이나 학벌은 우리가 이력서를 거의 안 쓰는데 처음 한 번 쓰는 게 수습별 이사 구할 때 그 다음에 이직할 때는 뭐 이력서 쓰긴 쓰지만 되게 우리는 짧게 짧게 씁니다. 수습별 이사 할 때나 이제 뭐 학교 전공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있으면 영어 점수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그때도 뭐 취직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크게 구애가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업무를 하면 명함을 드리지 뭐 제 학교가 어디입니다 이렇게는 안 드려요. 대신 박사가 있으면 명함에다 박사는 써놓죠. 그러니까 저 어느 학교 어느 과입니다는 명함이 절대 안 쓴단 말이야. 물론 홈페이지엔 써 있지만 홈페이지를 드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도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명함으로 드리는데 특히나 어르신들은 명함만 보시는데 박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박사는 차이가 있는데 박사 말고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특정 직군에서는 또 특정 과만 원하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약 분야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약 분야는 사실 약대생을 더 선호하긴 하죠. 그런 직군 빼고는 뭐 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전문직의 장점입니다. 좋아요. 이런 변리사 관련된 것도 궁금하신 거 그래도 공부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동기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변리사 업계에 늦게 네. 진입하시는 그러니까 일을 직업 꿈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네네. 그런 분들이 페널티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 있나요? 아 그거 없어요. 그 전문직이어서 나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 가지말란 사무실에서 제 밑에 분이에요. 바로 밑은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분으로 오신 분이 그 50몇 세셨었거든요. 근데 그분 아주 잘 다녔어요. 이게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액면가가 가져오는 고객의 신뢰성이 있어요.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몇 살로 보이는지에 따라서 너는 믿을 수 있겠네라는 게 사람의 심리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오히려 더 이점이 되죠. 나이대는 크게는 구애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뭐지? 초년생들이 네. 나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일 많은 나이대는 사실 그 나이대가 제일 많죠. 남자 이제 군대 갔다 온 거 하고 그 다음에 2년 휴학 정도 해서 하면 4개 더 하는 거니까 20대 후반 애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제 동기분들도 40대 분들 많으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50대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60대 분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50대 분까지는 제가 봤어요. 그리고 40대 분들은 꽤 계세요. 그리고 또 저게 있어요. 이거는 뭐 나이하고 상관은 없는 거지만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어서 합격을 하면 현재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수습할 때 좀 놀고 이러는데 나이 있으셔서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서 개업이 상당히 빠르시더라고요. 대신 스스로는 위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직이어서 조직 업무가 아니고 약간 개인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개인 업무를 원하는 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이 위축이 되면 고객도 다 알아요. 절대 위축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네. 변리사 업계에 들어갔을 때 예. 로펌에 소속되는 사람이랑 개업하시는 분들 예. 좀 분류가 많이 나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성향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나요? 그거는 성향 차가 있어요. 그 개업은 아무래도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거부감 없고 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하고 소속 변리사님들은 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재미없어 하고 그런 성향차는 사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꼭 적극적인 분만 개업하는 건 아니에요. 개업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돌변하기도 하니까 또 생존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소심했는데 하여튼 개업하면은 소심하면 안 되죠. 내가 이끌고 내가 직원들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니까 그거에 맞는 성향이 있거든요. 저는 법학과 나왔는데 법학과? 네. 예, 예. 근데 석사도 법학 쪽이어서 예, 예. 근데 혹시 합격하고 공학 쪽을 다시 공부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너무 멀리 갈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당장은 문과분들은 상표 디자인 업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상표 디자인 하다가 나는 그냥 특허할래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특허에 맞는 기술 분야가 나중에 나한테 필요한 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추상적이 일이 분야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필요하면은 나중에 석사과정 가는 걸로 당장은 필요 없어가지고 네. 그 제가 오늘도 수업시간 얘기했는데 특허청장님이 오늘 최초로 변리사님 됐다 했잖아요. 그분도 문과 하세요. 문과인데 이렇게 특허청장님도 되시고 네, 됐죠. 네. 예, 저는 그 나중에 이제 학교를 해가지고 네. 변리사가 되면은 네. 약간 해외 사건 위주로 해보고 싶은데 예. 이제 변리사님이나 네. 이제 주변에서 보는 건 다 국내 사건 위주의 변리사님 분들이셔가지고 제가 외국을 못해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혹시 주변 동기분들이시나 네. 아니면 주변의 변리사분들께서 해외 사건 담당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주로 뭐 어떤 뭐 루트를 가는지 약간 좀 궁금해서 네.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해외 사건 개업은 그 영어 정말 잘해야 되고 영어건 하여튼 그 나라가 원하는 언어 네, 잘해야 되고 기업 쪽이에요 아니면 그 고용 쪽을 얘기해 드릴까요? 고용 쪽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저도 처음에 가지 말라는 데가 해외 사건 하는 데였거든요. 제가 외국어 하나도 못 하는데 그래서 뭐 없어요. 뭐 없고 대신 본인이 외국어를 좀 잘하면 그 사무실에서 생각보다 변리사님들 중에서 외국어를 요청하게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잘하시면 기회를 많이 주겠죠. 해외 출장 기회. 해외 직접 나가서 고객들하고 만나고 이런 게 많아지면 외국어를 잘하는 분이 별로 없거니와 한 번 인사 왔던 분이 또 오길 원해요. 자꾸 인사 올 때마다 다른 분이 이 사무실 뭐 계속 나가나 보내라고 해서 해외도 신뢰를 잃으니까 그래서 한 번 출장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무실에서도 그 사람 믿는 거고 그럼 그 사무실에서는 뭐 평생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외국어 잘하면 좋죠.
잘한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정도.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일본 뭐 밥 먹듯이 나가는 사무실들 많고요. 가까우니까. 지금은 코로나여서 아무도 안 가는데. 그 다음에 미국 당연히 많이 가고요. 그리고 유럽은 독일, 프랑스 많이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하시는 분이 정말 없거든요. 어떤 분은 프랑스어 잘하는 것만으로 정말 그냥 계속 고용으로서 탄탄하게 계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만 팠던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외국어를 싫어해서 외국 사건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해갖고 국내 사건만 하는 거고. 네. 네, 그 올해 1차 시험 합격 점수가 81.66이 나왔는데 그 막 주위에서 이제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 이제 제시한 사람들이 그 3년간의 기간을 준비하느라 이제 커트라인을 높여놨다고 하는데 예, 그 조현정 변리사님이 보시기에는 내년에는 그 대략적인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저희 학원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점수가. 이렇게 종합반 코스를 만든 게 제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허법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 위주로 하는 게 제가 처음이고요. 이해가 돼야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비슷한 점수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90점 넘는 분들 꽤 나오실 거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90점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점수는 내년에도 당연히 목표치는 85점 이상으로 잡으셔야 돼요. 네. 그거는 코로나건 뭐 이런 거하고 전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점점 더 직장 다니다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어린 친구들하고는 당연히 자세가 다릅니다. 달라서 정말 진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네, 점수들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분위기를 너무 조진 것 같아서 저 네. 좀 가벼운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혹시 그 틀어주시는 음악들 예. 평소에 그런 음악 정말 들으시는지 아니면 아. 최근에 뭔가 한 5년 예. 동안 접하신 예. 새로 나온 음악이 있으신지 음악 예. 음악은 제 스타일 아니에요. 공부를 위해서 차분한 걸로 제가 일부러 선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할 때는 좀 가슴 울먹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일부러 좀 헤어진 노래 아니면은 가족 노래 아니면은 계기 목적의식 노래 이런 걸로 일부러 들려드렸는데 그게 각 상황마다 공부할 때 도움이 돼서 한 거고 저는 뭐 시끄러운 거 틀거나 그러죠. 지겨운 거 재미없어요. 조현정 변리사님이 네. 심판 사건 네. 좀 많이 맡으신다고 네, 하셨는데 네. 원래 변리사 분들께서 네. 어떤 분들은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쪽 심판 쪽으로 빠지려면 뭐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사실 저는 우연한 기회로서 이렇게 받게 된 거고요. 일단 심판 소송 침해 분쟁 사건은 비중이 극히 적어요. 출원이 100%라면 심판 소송 사건은 전 10% 안 된다고 봐요. 분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주는 사람만 줘요. 그 극소수 업무여서 극소수에서 인증을 받은 사람만 주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에 사활이 걸리다 보니까 인증 받은 사람만 업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업무를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심판 소송 업무는. 근데 처음 시작이 보통은 심판 소송을 갖고 있는 그 사무실에서 에이스면서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 그분들을 슬슬 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루트는 심판 소송을 하는 사무실 이게 사무실 규모하고 또 달라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소송을 하는 데만 하다 보니까 하는 데가 사무실이 또 있어요. 거기서 한 10년 이상 하면은 그래 너 한번 이제 해봐라 하면서 건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진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근데 저는 그 우연한 기회에 이직을 했는데 그분과 저와 둘이서 했었어요. 둘이서 했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제약사건 심판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차가 낮은데도 저는 3년차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만 저한테 사건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분쟁 사건을 원하시면
심판 소송을 위주로 하는 사무실을 검색을 일단 해서 거기에 입사를 해서 차근차근 인정을 받아가면 기회가 생기는 그런 루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기존에 이제 모셨다는 그 변리사님과 네. 심판이나 소송에서 상대방으로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거부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 만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건 있죠. 마주치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항상 있죠. 그렇지 않고선 일을 시작하면 안 되죠. 다른 강의, 기본 강의들 보면은 네. 조문하고 판례를 분리해서 나가는 경우는 네. 잘 없었는데 네. 혹시 특별하게 기본 강의, 조문, 판례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상담을 제일 많이 한 강사로서 제가 자신할 수 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특허 때문에 변리사 접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한번 변리사 해보려고 했는데 민법 듣고 특허 듣거나 아니면 민법 말고 특허를 먼저 듣기도 하는데 하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라면서 접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고 요즘에도 조문특강에 대해서 계속 수업시간 현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속도감이라든가 이해감이 괜찮냐고. 그거를 끊임없이 들어갔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생각하는 그 실력 향상에 제일 도움이 될까? 이거를 고민해 왔는데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완전히 부정적이다라는 결론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 2만 주면 2를 습득할 수 있는데 한 시간 동안 10을 주면 빵을 습득하더라고. 많은 걸 주는 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럴 바에는 뭐라도 습득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나누자. 나눠서 스텝별로 가자. 상담할 때도 여러분들 공부 갈피 안 잡히는 분들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그럼 양을 줄여라. 양을 줄여갖고 전범이 일단 회독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문제를 풀면 문제를 열 문제씩 풀지 말고 단원당 한 문제씩만 풀어라. 하나만 가져가라. 이게 훨씬 좋아요. 그것 때문에 조문 판례 심사 기준 그 다음에 조문도 조문 특강으로 나누고 다 나눠놨어요. 근데 분명히 그것 때문에 지금 특허가 100점이 생긴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 수업 중에 100점 없었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은 100점이 우스갯소리로 계속 나오거든요. 저도 100점 맞았으면 저도 100점 맞았습니다. 전 여기에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 다른 강사님들이 아직이 아니죠. 지금 다른 강사님들 따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들. 판례 강의 빼고 있잖아요. 그거 저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강의는 늘어날 건데 대신 그렇게 되면 점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조문에 대해서 심층적, 판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들 강의를 하실 거니까. 그러면은 단순한 기로 찍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점수는 완전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하여튼 명심하세요. 뭔가 잘 안 된다. 줄이세요. 줄이는 게 나중에 더 성공해요. 판례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제 특허법원 판례 중에도 몇 개 빈출이 되는 판례들이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거를 물론 교수님들하고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1차 시험은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만 출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구속력은 법하고 가장 상급 법원 대법원 판례 정도지 특허법원 판례는 사실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거는 원칙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은 정답을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논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걸 오히려 출제하는 게 2차 시험의 본질적인 거여서 2차 시험은 특허법원이 아니라 1심 지방법원 판례도 출제하고 있어요. 1차는 지금까지 거의 다 법하고 대원만 나왔는데 가끔 이제 특허원 판례가 들어가긴 했지만 특허원 판례 거의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수님께서. 지방법원은 1차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그거 금방 뒤집히거든요. 구속력이 특별하게 없어서. 그럼 그걸 정답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뒤집혔는데. 2차 강의도 네.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1차 준비하면서 특허법 쪽에서는 혹시 2차를 1차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할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단기 합격과 욕심 있게 진입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질문 많이 받는데 2차가 논술 답안지 쓰는 거여서 1차 할 때 최대한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공부하면 나중에 서면 답안지 쓸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썰을 풀어드릴 때 공감하면서 제가 한 30%만 이해하세요라는 부분을 한 50-60%까지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는 거, 그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보면은 항상 목차가 의부터 시작을 해요. 그 밑줄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게 2차 답안지를 위해서 거기 써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한 번만 더 읽어보고, 1차 할 때는 의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2차를 염두에 서 한 번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논술이라는 게 자신의 견해고 자신의 견해는 게 검토라는 항목으로 쓰게 되는데, 그거를 1차 때도 하면 좋지만 또 1차 공부에 방해가 되면 거기까지는 안 가도 괜찮아요. 그 검토라는 거는 기본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사례지 핸드북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예시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검토라는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썰들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 내용이. 그거 한 번만 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시하신 분들은 조문특강부터 오시거나 판례 강의부터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 종합반이 2차 강의도 김영남 변리사하고 제 거는 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아마 우리 종합반 중에서 2차 수업으로 수업 듣고 있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1차에 자신 있으면 거기까지도 괜찮고. 오늘 한번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 시간을 개최해 봤는데, 또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을 주시고, 상담할 때 변리사에 관해서도 상담하셔도 좋으니까 힘내서 항상 제 소망은 여러분들 중에서 1등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합격을 해서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고,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는 할 건데,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무조건 코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그냥 코피나게 하세요 하면은 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그 동영상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제가 2층 화장실은 신경을 좀 돈을 많이 써서 만들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좋아요. 남자 화장실은 여기 있는데, 남자 화장실 그냥 막 코피가 막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우리 인마이제이가 막 코피가 있고, 그렇게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물론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 반복되게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주면 그 원활목에서 보기 전에 일주일 정도만 바싹 암기하고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좀 확 쏟아보세요. 이번 기회에 마치 우리 군대에 모였다는 것처럼 이 집단 생활할 때 확 쏟는 게 계기가 되거든요. 혼자 있으면 그게 안 돼, 잘. 여기 있을 때 확 쏟아보세요. 쏟아봐서 후회 없이 그냥 쫙 빼고 가게. 근데 뺄 때 빼려는 의욕이 너무 세면 남이 의식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나도 확 쏟고 있는데 왜 쟤만 잘하지 하면 갑자기 이게 쏟는 게 막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골방에 가도 되니까, 뭐 혼자 독서실에 있고 밥 꼭 같이 안 먹어도 되니까 자신의 허용되는 한에서 다 쏟아봤어요. 그래야 후회가 안 나고, 항상 얘기하지만 후회가 나오면 합격 여부가 무조건 중요하지만 합격 여부를 떠나서 후회가 절대로 나오면 그다음 코피 한번 쏟아봐야 돼요. 나이 불문하고 코피 한번 쏟아봐야 돼요. 수고하셨고, 공지는 계속 우리가 문자로도 드릴 거예요. 카톡 놓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친구가 또 스피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달도 아마 해줄 거고, 놓치는 거 있으면 편하게 저희 학원 카톡으로 질문을 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잘 해서 좋은 결과 꼭 받아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